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구독자분들과 다시 산에 왔거든요. 새로운 장소로 왔고, 지금 저번에 처음 출연하셨던 첫 구독자님이랑, 그리고 이쪽에 오카우라는 이 워싱턴주에 사시는 분인데 같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총 네 명이서 같이 송이버섯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지금 버섯이 조금 얼었거든요. 그래갖고 송이가 많이 찾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좀 경사가 완만한 곳이라 송이버섯 채취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딸지 크리스와 구독자님들 같이 오셨는데 같이 얼마나 따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사모님 여기 계시고. 아, 이렇게 몰아서 있냐.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 나무님 밑에요. 어, 어떻게 이걸 봤어? 오. 와, 여기도 없나? 이건 팠나? 지금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여기도 있네. 요거. 그거는 꾀꼬리 버섯이에요. 예? 꾀꼬리 버섯. 꾀꼬리 버섯. 네. 그것도 먹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맛있는 거고요. 와, 그거 따셨네. 여기 있어요. 어이구. 그래서는 물은 안 좋아해? 네? 물. 물 좋아하죠. 물, 무슨 물이야? 아, 바닷가. 물, 물. 아, 물 좋아하죠. 예. 네. 그럼 다이빙을 배워. 다이빙이요? 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내가 장비 줄게. 아, 그래요? 나중에 그럼 한번. 어디가 안 보여?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요? 여기요? 여기 옆에요. 오른쪽, 왼, 오른쪽. 나무 밑에, 바로 밑에, 거기 밑에. 아, 여기? 잘 보시네. 네, 우리 스티브님이 하나 채취하셨습니다. 네. 여기 또 있네. 또 있어요? 네. 여기. 네, 있네요.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옆쪽으로 잘 보셔야 돼요. 또 있을 확률이 거의 한 30% 이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두 개 맞죠? 여기 있고. 어, 예. 잘 찾았네요. 예. 지금, 그래도 골고루들 많이들 찾고 계시네요, 그래도.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어, 그러네. 못 봤네. 못 봤네. 어머나. 바로 옆에. 잘 봐야 돼. 여기 주변에 한 몇 미터 안으로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네. 아, 오늘은 스티브님이 정말 이게 성과가 좋으신데요? 저번에는 사모님이 더 좋으셨는데. 컨택트 렌즈 끼고 하거든요. 아. 독자님이 또 하나 채취하셨습니다. 많이 따셨나요? 어, 이제 한 6개? 어, 한 6개 따셨어요? 6개를. 어, 그래도 많이 따셨는데요? 어, 숨어있는 거 잘 찾으셨는데요? 네, 여기 딱 이렇게 숨어있네요. 야, 이거 크기도 큰데, 그거? 네. 꽃도 안 피고. 예뻐요. 공기 좋다. 맞아요? 따보진 않았어도 많이 먹어봐서 냄새를 알아. 이게 여기 또 있었는데 못 보셨네. 어? 위쪽에 하나 더 있어요. 어, 요거? 네. 이건 작다. 그냥. 이야, 이걸 봐. 귀신이네, 귀신. 귀신. 아주 엎드려서 다니. 어. 이거 아니야? 그거? 어, 예, 발견. 맞죠? 좋은 거 발견하셨네요. 어, 요거 색깔도 좋다. 네, 색깔도 좋고. 저기도 있다.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네. 괜찮은 거 발견하셨네요. 오, 코
고마워.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다들 따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이거 또 못 따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일은 하나도 안 가져. 없어, 없으면 못 따면 못 따는 거. 봐봐요, 이봐. 그러게요. 그것도 송인데. 이것도 송인데 왜 따다 말았지? 이렇게 가져갈 때 이런 거? 뭐 신상 때 이런 것도 뭐, 있으세요. 예. 이분이 저거 된 것 같아요. 그냥 잘라간 거? 그... 잘라간 것 같아요. 잘못 적었나? 예. 아 잘라갔는데 그동안 또 자랐나 봐요. 자라난 것 같아요. 아하. 그런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판 것 같아요. 이미 그 자리에 있던 거 판 것 같은데? 어, 이건 조그만 거네요. 잘 보네. 그때 그 속이는 속이야, 속 씨야. 네, 이거는 씨.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서 기억하셨다가 따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네, 맞아요. 근데 누가 버리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아니요, 와, 뭐. 와, 멋있다. 완전. 그 옆에도 있네요, 왼쪽에도. 네, 세 개 있어요. 뭐 다르게 딱 전혀. 아. 세 개, 네 개.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 너무 작잖아. 너무 작아. 어, 잘 찾아주시는데요, 이제? 있는데 여기? 이거 봐. 어, 예. 너무 잘 안에도 있네. 아니야, 그거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벌써 제자가 됐어요. 아, 제자라니요. 자기 그 복인 거죠, 그냥. 어, 그걸 내려와서 보니까 막 보이네. 내년 유튜브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우리는. 딱 이렇게 있었어? 예. 네. 그래? 어, 크기 괜찮은데요? 이게 포자야. 네, 포자가 잘 묻어줘야 있어. 된다고. 네, 지금 오늘 구독자 세 분과 같이 송이버섯 산행을 왔는데요. 지금 같이 다니시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송이들 발견을 잘 하셔서 지금 버섯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채취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올라가다가 하나 찾았는데요. 지금 여기 송이버섯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꽤 큰 버섯이 하나 있죠. 요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뒤에 하나 더 있네요.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송이버섯 다섯 개를 채취했어요. 이쁘다.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이뻐라. 엄마 이쁘네요. 하, 이쁩니다. 뽀뽀도 한번 해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오면서도 한두 개 땄어요. 아, 땄어요? 두 개 정도 보이네요. 아, 이쁘다. 야, 두 개도 또 채취하셨습니다. 네. 아, 이뻐. 아, 너무 이뻐요. 응? 뭔데냐? 아, 이쁘죠? 나 차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 아, 봐요, 이쁘죠? 네. 어, 크네. 왜 이리로 온 거야? 이게 사람들이 좀 안 다니는 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갖고 이게 송이인데 이렇게 돼 있다? 아. 이거 먹어도 돼? 그 뿌리 괜찮나요? 술 담그는 거 이런 거 담그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다가 포사 아. 젖은 상태에서 또 자라 올라와서
그렇지. 뭐? 잡혔다 그죠? 어 뭐야? 세 개? 두 개, 세 개가 두 개. 총이 맞아? 야, 세 개가. 어휴, 또 깨졌다. 여기 있어요? 야, 이게 마사토라고 이런 데서 나온 거래. 어머나! 세상에. 아, 이거 어머, 어 두 개, 어머나 이뻐라. 어, 되게 오늘 중 가장 큰 거 큰 거 같아요. 아, 크네요 밑에도. 이렇게 된 거 찾으신대요. 이렇게 네. 올라온 거. 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 오. 이 밟고 가셨네. 어머, 그런 거예요? 네, 깨졌어요. 그런 거보다. 아, 너 갖고 가신 것 같다. 옵스. 아우, 이거 뿌리가 엄청기네요. 이거 이런 게 좋은 거야, 뿌리가 긴 게요. 아, 이게 밟고 가신 것 같아. 누가 밟은 건가? 내가 밟았네. 그 잘했네. 와, 대박. 여기 많네요, 그래도. 아까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와. 사람 있죠? 네, 여기 맞죠. 네, 지금 외국 사람들도 버섯을 채취하려고 저렇게 왔습니다. 네, 걔네들을 전문가 같은데요? 빵 선생? 네, 반갑습니다. 기회 봐?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진짜 스타일이? 아직 머니? 예. 이거 아니야? 네. 오. Are you doing commercial? 네? You do commercial? You do no, I save them. I ship the family all over. They have some ranger here. South Carolina, Philadelphia. Ah, yeah. Yeah. 이거 너무 많이 타다 걸리면 여기는 그러. 바로 지나갔네 그냥. 응. 그냥 이게 다 자기 운인 것 같아 이게. 맞아. 아무리 지나가도 예.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죽어도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 옛말에 네. 송이를 따려면은 3대가 먹을 따야지 송이가 보이는데. 아 그래요? 안 가르쳐준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네,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준다고 송이밭을. 모르겠어. 저는 이번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0파운드 땄대요. 20파운드 땄대요? 네, 근데 저렇게 하면 걸려요. 아, 20파운드면 얼마 온 몸통에 가나요? 이게 원래 리밋이 몇 파운드야? 2 갤런이요. 2 갤런? 네. 시리네. 뭐가 밟았구나. 그래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거기 있어요? 있어. 아, 예.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갔나? 어디 있지?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있어. 나 그거 못 봤네. 그러니까 지나간다 못 봤어. 지나도 안 보여. 아, 이거는 봤어 근데. 저는 이거만 봤거든요. 네. 거기 있는 것도. 근데 사람마다 어디도 있는 이 있을지 모르고. 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오! 있네. 네, 돌 잘 찾으시네 이제. 어디 전문가신데 거의.
오늘 얼마나 따셨어요? 한 5파운드 따셨습니다. 5파운드 정도요? 네. 아. 오늘 많이 따셨어요? 혹시 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모님이 진짜 잘 따시더라고요. 네, 잘 따요. 짧은 것도 좀. 자, 오늘 오카보에서 오신 김 선생님은 얼마나 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가방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다 할 거야? 엉, 큰 거네, 우리 거보다. 뭐 핀 건데. 어쨌든 근데 크네. 어, 이거 엄청 많네. 언제 이렇게 땄지? 야, 그래도 한 30개 되겠는데요? 어, 많이 따셨네. 뭐, 크레스가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 아야, 그러니까 아야. 혼자서 그렇게 따셨으니까. 크레스가 많이, 저도 그래요. 여기 있네. 그래서 어우 예. 그래서 헐. 아, 근데 혼자 많이 따셨네. 우리. 아, 그래도 많이 따셨어요. 많이 따셨어. 어, 많이 따셨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 그리고 오, 생각보다 저희 많네. 구독자 첫 구독자님으로 같이 상인행을 오셨던 분들은 이것도 한 50개 되겠는데 그래도. 그럼 되는 거 같아요. 50개가 뭐야? 한 네. 60개, 70개 되겠다. 네. 자, 오늘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오늘 세 분이서 오셔 갖고 이만큼 땄어요. 와, 많죠? 그래도 이게 지금 많다고 그러시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제한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 리밋에는 이게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고 미국에서는 10번밖에 못 와요. 버섯 채취를 1년에 10번밖에 못 오기 때문에 그 오셨을 때 리밋을 어느 정도 채우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이렇게 너무 가서 많이 채취한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몰래 가지 않는데 그냥 보이더라고요.